자, 이번 주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예, 22페이지에 보시면, 예, 문제 8번이 있죠.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뭐도 그런 거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페이지는 22페이지. 문제 8번이죠.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영속성에 결부된 애들을 기억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토지의 집약지역 이용과 토지 부정 문제의 근거가 된다. 예. 그러면 집약지역 이용 나오면 걔는 부정성이죠. 그러면 지문 안에서 기억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예, 2번 아니면 5번 중에서 답을 찾으셔야겠죠. 그러면 디귿부터 가는 거죠. 예. 왜? 2번하고 5번의 차이가 디귿부터 차이가 나니까. 디귿을 갔더니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시키며 틀리죠. 그건 부동성이잖아요. 그러면 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일단. 이게 찾는 요령 아시겠어요? 요런 식으로. 예. 그럼 니은에 가서 봤더니 소모를 전제라는 재생산 이론과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편이죠. 예. 그다음에 니을 갔더니 일물일가의 법칙이 제약이 되고 토지상에서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이 된다. 이건 개별성에 대한 거잖아요. 예, 미음을 봤더니 부동산 활동을 장기 배려하고 가치 보존력을 우수하게 만든다. 맞는 편이죠. 가치 보존력을 우수하게 한다는 얘기는 금이나 다이아몬드와 마찬가지로 예,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투자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 예. 그래서 그 특성에 포인트 되는 걸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9번에 가면 개별성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예. 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원칙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틀리는 거죠.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토지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부동산 현상과 활동이 구체적이고 개별화된다라고 얘기하죠. 물건마다 다 성질이 틀리니까. 예, 부동산의 가격 형성, 감가상각, 수익 등을 개별화, 구체화하는 요인이 되겠죠. 우리가 이 개별성이라는 것은요, 건물이나 기타 계량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토지의 위치가 다 틀리지만 여기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요, 이 건물 등에 대한 감가나 수익 등의 정도가 다또 틀리겠죠. 그래서 개별성의 정도가 더 심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개별적인 부동산의 비교 작업이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 및 기타 계량물에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9번에는 답이 1번. 예,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시면 부동산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어요. 예. 아, 이것도 이제 혹시 문제 푸시다가 옳은 것은 또는 올바르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그랬을 때, 물론 여기다가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으니까 옳지 않은 것에다가 이렇게 X를 하고 문제를 푸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읽다가 이걸 까먹어요. 옳은 거를 고르라고 그랬는지,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그랬는지. 그래서 형광펜을 빨간 거하고 노란 거 갖고 가셔가지고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그랬으면 문제 자체에다가 이렇게 X를 긋고 푸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그러면 아 이건 틀린 거 고르라는구나.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려도 지문 다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1번에 보시면 부동성으로 인해서 활동을 국지화시키고, 예, 그다음에 임장 활동을 배제한다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그죠? 임장 활동을 필요로 하죠.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건 틀린 거고요. 토지의 물리적 측면에서는 영속성을 가진데 경제적 가치는 주변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하락될 수 있다는 것은, 자,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감가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죠? 하지만 경제적 감가는 발생할 수 있다. 예, 그 논리를 지문으로 표현한 거죠. 예,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감가상각에서 배제되는 그런 자산이다. 맞는 거죠? 물리적 감가.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개별성으로 인해서 활동과 현상이 구체적이고요. 개별적으로 전개가 되고,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가 되겠죠. 물건마다 상태가 다 틀리니까. 예, 그리고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토지용 결정 과정에서 용도가 양립할 때, 예, 최유효 이용할 수 있는, 아, 경합할 때 최유효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서 실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예, 그게 최유 이용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예, 그래서 10번에는 답이 1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장에 대한 거를 끝까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11번에 보시면 토지 특성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예, 1번에 부동산 활동을 지역적으로 특화되게 만들어주겠죠. 그쵸? 예. 아, 요게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게 이게 10번이죠. 11번이 아니라 10번. 예. 지금 푸는 문제가 11번이죠. 예, 지역적으로 특화되는 게 맞는 얘기죠. 이 토지가 농촌적이 있느냐, 도시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는 관광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겠죠. 그 다음에 영속성은 소모를 전제라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 방식을 쓸 수가 없다.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조건의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도 맞는 거죠. 만약에 여기 주거지가 있을 때요. 아, 인근에 공원이 들어설 수도 있고 공장이 들어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공원이 들어설 때는 가만히 있다가 공장이 들어설 때는 다른 쪽으로 이주하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성은 외부 효과랑, 그다음에 개별성으로 인해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의 수집이 어렵고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의 답은 5번이 되겠죠. 영속성으로 인해서 공간수의 입지 경쟁이 발생하고 이는 지가 상승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거는 영속성이 아니고요. 그건 부증성 때문에. 자, 우리가 필요한 거를 계속 생산해낼 수가 없으니까 특정한 공간을 대상으로 거기를 차지하고 싶은 예, 어떤 이제 수요 간의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5번 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보시면 다음의 내용에 모두 관련된 토지의 특성인데요. 자, 일단 거기 보시면 최유 용의 근거가 된대요. 최유 용의 근거가 될 때요. 자연 특성에서는 부증성. 예, 그 다음에 인문 특성에서는 용도의 다양성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토지 이용에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고 돼 있죠. 그게 후보지 이행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가능하게 해주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은 그 이용을 통해서 초과율을 얻기 위한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 관계에서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답은 2번의 용도의 다양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지문에 보시게면요. 부증성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왜? 부증성이 들어가 있으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택이 둘 중에 하나에서 시간을 끌게 할수 있는데 부증성이라는 것이 빠져 있으면은 선택할 수 있는 건 용도의 다양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예, 15번에 부동산의 자연 특성과 인문 특성은 부동산 활동을 규정 짓는데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이에 관련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물어봤을 때, 자, 13번에 보시면요. 특정 위치를 갖는 토지는 특정한 지대를 발생시키며, 이는 부증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랬을 때, 예, 그거는 틀린 내용이죠. 그거는 부동성과. 부동성으로 인해서 위치 지대를 발생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도심에 위치한 토지와 외곽에 위치한 토지는 서로 위치가 틀리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지대의 크기가 다르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지역마다 부동산의 거래 관행, 임대료 기대율이 다른 것은 부동산의 비생산성이 아니라 비이동성, 즉 부동성 때문에 그런 거죠. 비생산성이라는 건 부증성을 지칭하는 거겠죠. 토지의 가치 보존력을 우수하게 해서 장기간 시간과 비용 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영속성이다. 예, 그게 맞는 표현이죠. 예,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감정 평가, 관리, 투자 등의 여러 가지 부동산 활동이 다른 일반 이 활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드는 거는 지리적 위치의 가변성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이제 영속성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미래 어떤 변화를 감안해야 되니까. 그리고 택지용이 세분화돼서 주택이 이 과밀화되는 것은 지리적 위치의 가변성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13번 문제에서의 올바른 것을 물어봤을 때 답은 3번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5번에 대한 거는요. 요거는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 예, 요렇게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부동산의 특성 및 속성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는 대신에 올바른 게 이제 몇 개냐를 물어본 거니까 일일이 다 풀어봐야 되는 얘기죠. 예, 그래서 토지의 이용 방식이나 입지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부동성이다. 이게 첫 번째는 이제 맞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 영속성의 특성이 있으니까 경제적 가치도 영속적이다 그러면 틀리죠. 예.
물리적 감가는 발생하지 않지만 경제적 가치는 파괴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린 거죠. 부동산의 위치에 대한 평가는 용도에 따라 그 판단 기준이 달라져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맞는 표현이죠. 우리가 역세권에 있다고 해서 모든 용도가 다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니죠. 주거지 같은 경우는 좀 더 쾌적한 환경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부증성은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차단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그러면 틀리겠죠. 물리적 공급을 차단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겠죠. 예, 그래서 맞는 건 두 개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보시면 부동산학의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인 범위를 물어봤어요. 이게 부동산 속성에 관련된 거는 자주 인용이 되지는 않는데요. 한 번 정도는 부동산 특성과 속성을 묶어서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 모의고사를 한번 보실 때 또 한번 접해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 자체가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라고 돼 있으면요.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지표권과 지하권과 공중권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인 범위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 1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표권이 나와 있죠. 2번은 공중권이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3번에 봤더니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의 하나인 광업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이 된다 그랬으니까는 틀렸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이 광업권에 대한 거는요. 우리에서 이제 만약에 미채굴 광물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이게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에 보면은 토지 소유자가 지하 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지하권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리고 5번에 보면 국가가 사유지 지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구분 지상권은 공중과 지하에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지선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동산 특성까지 정리를 해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챕터 3를 보시게 되면 총론에 관한 이제 빈출 지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문으로 물어봤을 때 맞다 틀리다 뭐가 잘못되는 것 같다가 이제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1번에 자 여기는 이제 빈출 지문 27페이지죠. 예. 자, 거기 보시면 1번에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 및 순수 과학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앞에서 우리가 해봤던 거죠. 예, 01번에서 순수과학 그러면 틀리죠. 순수과학이 아니라 무슨 과학이다? 예, 응용과학이다. 예. 그 다음에 2번 지문을 보시면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는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의 한정에서 그럴 때 그렇다. 이것도 틀린 거죠.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는 효율성이에요. 그죠? 근데 이 효율성은 특히 민간 부분에서 그렇죠?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는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지만 민간 부분에서는 효율성을 우선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3번에 가서 보시면 복합부동산이란 부동산을 이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들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거는 복합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얘기하겠죠. 복합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토지와 건물 또는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결합된 상태의 부동산인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따로따로 등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가 일체로 된 부동산으로 거래할 때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될 때 그때의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복합부동산은 법경기, 법률과 경제와 기술적인 측면들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하는 것은 협의의 부동산을 얘기를 하겠죠. 물론 넓은 의미의 부동산을 하게 되면 협의의 부동산도 포함이 될 수 있겠으나 문제가 물어본 것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틀린 거죠.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는 게 협의라고 할 수 있죠.
예. 이거를 다시 민법상의 부동산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4번에서는 이제 그거를 구별하시면 되겠고. 5번에 보시면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독립된 것은 건물, 국어, 가식 중에 수목 등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거기서 보시면 예, 우리가 국어. 예, 이건 독립된 게 아니죠. 이건 토지의 일부로 취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제 풀어봤을 때 앞에서 했던 거죠. 가식 중의 수목은 예, 동산으로 취급이 되는 거죠. 문제는 독립된 것을 물어본 거니까. 예. 그다음에 6번에 보면 예, 광해 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의 준회소 취급이 되는 특정의 동산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예, 그러면 그거는 광해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안 되고요. 예. 그거는 준 부동산을 얘기해야겠죠. 광해 부동산을 얘기하게 되면 광해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 부동산을 합한 개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걸 얘기하는 게 광해 부동산이고. 예. 그렇죠? 거기 지문에서 나온 건 요 준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7번에 보시면 경제적 측면의 개념은 경제적 측면에 대한 거는 다섯 가지 알고 계시죠? 자산, 자본, 예, 생산재, 소비재, 상품.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간 상품, 자산, 자본, 소비재로 인식이 된다고 했을 때 공간은 물리적 개념이죠. 물리적 또는 기술적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 관계가 내가 구별이 되고 있는지도 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8번에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설치한 거는 정착물로 볼 수 있지만, 자,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예, 이거는 동산으로 간주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표현이 잘못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은,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적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예, 그러면 걔는 뭐가 되겠어요? 걔는 소지가 되겠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오지선다를 통해가지고 맞는 지문, 틀린 지문들을 이렇게 쭉 접해봤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죠. 그렇죠? 되풀이해서 아 그래 이랬었어 라고 확인하고 다시 이제 복습하는 개념이죠. 예,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법지는 활용실익은 있으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고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돼 있으나 활용실익이 적은 토지라고 돼 있었을 때 10번에 대한 거는 표현이 바뀐 거죠. 예, 법지하고 뭐하고 빈지가.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법지가 아니고 그게 빈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 나온 거는 그게 빈지가 아니라 그게 법지를 나타내는 경우죠. 그래서 빈지하고 법지를 내가 확실하게 구별하고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예, 공부하시면서 혹시 그런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중개사 시험이 반복학습이에요. 계속 반복을 하면서 나한테 이제 인식이 되고 각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가시면요. 탁 보는 순간에 맞다 틀리다에 대한 감각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제 노력이 있어야겠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지루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내가 왜 이걸 시작을 했지라는 후회도 밀려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래는 하루에 네 개씩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바빠 가지고 못 들었으니까 내일 들어야지라고 봤는데 내일은 또 여덟 개가 돼 있고. 예. 그러다가 한 3, 4일 미루게 되면은 열 몇 개가 되니까 엄두가 안 나기 시작하고. 아, 그러면 이번 과정을 좀 쉬었다 해 볼까? 그리고 이제 한 두 달 지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면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 되고. 그럼 이걸 언제 하지? 예. 그러니까 본인과의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세운 계획대로 무조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인강을 통해서 이렇게 쭉 공부하실 때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괴리를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초심을 잊지 마시고, 그죠? 힘을 좀 내시고 조금 더 마무리하시면 이제 반환 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좀 더 힘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11번에 보시면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 간에 지역 간에 전환이 되고 있으면은 후보지가 아니라, 아,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12번에 보면 자 하나의 지번을 가지는 토지 등기의 한 단위를 말한다. 그러면 그거는 획지가 아니라 필지를 얘기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필지는 토지용을 상정해서 구획하는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단위 개념이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획지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필지, 획지의 표현이 바뀌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3번에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걸 나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문이 나왔을 때 이렇게 내가 풀 수 있느냐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겠죠. 예.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포락지라고 하면 틀리죠. 걔를 우리가 택지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포락지 같은 것도 용어는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 있죠. 예, 그거는 소지가 아니고요. 예, 그거는 우리가 부지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다. 그러니까 15번에서는 부지를 설명하고 있더라. 예, 그런 거. 아, 그리고 이제 또 혹시 공부하신 분의 성향에 따라 문제를 풀 때 밑에 답하고 해설이 있으면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조그만 이런 종이 같은 거 잘라가지고요. 그 문제를 풀기 전에 답하고 해설에다 놓고 풀어보고 맞춰보고 예,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16번에 가면 대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한필지의 토지라고 돼 있을 때 그런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런 대지가 아니라 맹지겠죠. 예, 그때 그 대자는 자르대자겠죠. 예, 그래서 자료용 모양의 토지고. 그 다음에 17번에 가게 되면요. 자, 준주택은 2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으로 유형으로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주택이 있다고 했을 때 17번은 준주택이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얘는 배제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보시면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을 국지화시키고 라고 나오면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부동성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국지화시킨다, 임장활동, 그 다음에 외부효과 이런 것들이 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9번에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해서 그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틀리죠. 그렇죠? 예. 부정성에 의해서 우리가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해도 그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 없다라는 게 그게 부증성에 관한 거죠. 예, 그리고 산지 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라 이용상의 전환이라는 거. 부증성의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고요. 최유효 용의 근거가 되고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을 유발하는 게 그게 부증성이죠. 네, 그래서 20번은 개별성이 아니라 부증성에 관한 설명이라는 거. 예. 그 다음에 21번에 보면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을 물어보는 것은 영속성이죠. 그래서 얘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요. 모든 부동산 활동을 전개할 때는 장기적인 배려라는 걸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영속성에 결부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득과 이용해서 생기는 운용이익을 발생시키고 임대차 시장의 발달 근거가 된다. 예, 그것도 역시 영속성이죠. 예, 아무리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라고 우리가 임대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만들어준다. 개별성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영속성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줄어들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물리적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4번에 보면 영속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 자, 영속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감가는 발생하지 않죠. 예, 대신에 경제적 감가상각은 반영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5번에 보면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 공급은 특정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도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틀리겠죠. 예. 부증성으로 인해서요. 특정한 용도도 단기는 완전 비탄력적인지는 몰라도 장기는 용도 변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공급의 증가가 가능하니까 장기는 탄력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게 잘못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죠. 개별성은 건물이나 기타 계량물에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죠. 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토지는 위치가 다 틀리지만 이 토지에 건물이 들어서게 돼 있으면
건물마다 발생하는 감가라든가 수익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개별성은 건물이나 기타 계량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내용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특성까지 총론에 대한 거를 두 번을 반복을 해본 거예요. 오지선다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쭉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빈출 지문을 가지고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되새김질 한번 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되면서 조금 조금씩 내한테 이제 익숙해진 표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 그러시면서 조금은 더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각 단원별로 이 지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문에 대한 것도 다뤄드리면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수업은 이 총론에 대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32페이지에 보면 경제론이죠. 예, 경제론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예,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니까 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풀었던 총론에 대해서 집에서 한번 이제 만약 이런 거죠. 풀어보기 전에 한번 먼저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업을 하면서 오지선다를 한번 풀고 빈출 지문을 한번 또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풀고 난 다음에 한 번만 다시 복습해 주시면은 한 단원이 끝나면은 네 번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시면서 조금 더 정리하는데 도움이 좀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예, 모쪼록 배운 걸 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문제에서 뭔가 아 이게 뭐였었지라는 판단이 들면은 이론 강의 들어가셔서 그 파트를 찾아서 이론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예,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예,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에 이제 경제론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예, 강의 드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